이번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 볼까 합니다. 설치하고 몇 가지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열어서 여기에서 크롬 적어볼까요? 네이버에서. 그래요. 여기에서 네이버에서 적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냥 편하게 구글 크롬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크롬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파일 열기 할게요. 열기. 저는 이제 결제는 엣지에서 하고요. 크롬은 그냥 검색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취향을 보니까요. 자, 이제 크롬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엣지는 닫을게요. 자, 크롬이 밖에 나와 있죠. 자, 크롬을 실행시켜서, 자, 제가 크롬에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바로 처음 화면입니다. 처음 화면에 보면 네이버, 구글 제가 좀 전에 들어갔던 사이트인데요. 여기 만약에 안 좋은 사이트, 특정한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뜹니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여기 맞춤 설정 있죠? 크롬 맞춤 설정 들어가서, 바로 가기 들어가서, 체크를 숨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료해 볼까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별로 안 좋은 사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 설명해 봅니다. 이제 설정을 좀 들어갈게요. 예, 북마크도 나오게끔 하고요. 아, 창을 좀 늘려줄게요. 옆에 메뉴가 나오네. 나왔죠? 자, 보면 나의 구글과의 관계에서 동기화, 여기에서 보면 로그인 허용 있죠? 있고 보면 저는 이 부분 성능 개선에 참여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 개인정보 보안 자동완성 볼까요? 비밀번호 저 비밀번호 자꾸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비밀번호 저장하실 분들은 놔둬도 됩니다. 저는 물어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동 로그인도 없앨게요.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겁니다. 결제 수단도 할 때마다 입력할 거라서 물어보는 걸 귀찮아하고요. 자, 주소 입력도 자동으로 하는 것은 빼겠습니다. 자동 완성을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개인 정보 및 보안에서는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 부분만 만지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으로 놓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글에서 전체를 다 지우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쪽이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지우고 전체 기간. 여기에 어떤 특정하게 호스팅 사이트를 설정해 놨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이세개 정도 맞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다 지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전체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면 됩니다. 이거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키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모양. 모양에서는 홈 버튼, 여기 보면 북마크 있죠? 북마크 표시를 해볼게요. 아래 북마크 올라왔습니다. 추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설정을 추가하면 이렇게 북마크가 나옵니다. 홈 버튼을 표시하면 편합니다. 홈 버튼은 어디로 할 건지 저는 이제 네이버로 홈 버튼을 쓸게요. 이렇게 네이버로 홈 버튼을 쓰면 클릭할 때마다 네이버가 뜹니다. 이 점이 편해요. 어떻게 편하냐면요. 자, 보면은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구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GOGLG.com 이렇게 구글입니다. 이 구글을 나중에 즐겨찾기 해놓을게요. 예, 북마크 봐 즐겨찾기 되어 있죠? 그러면 홈 버튼 누르면 네이버가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어차피 홈 버튼 상태에서 또다시 해도 되겠죠? 네이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겠죠? 구글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예,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고요. 검색 엔진도 넘어가도 되고. 검색 엔진 뭐 네이버에서 한다거나 할때 있는데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브라우저. 자, 저는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하겠습니다. 크롬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쓰겠습니다. 크롬 보면요. 기본값 여기 있죠? 이게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기본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다운로드는 그냥 다운로드 확인을 안 하면 얘가 다운로드가 그냥 돼버려요. 그래서 저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항상 확인하면서 어디에 저장할지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고요. 이 위치, 지금 다운로드 위치는 C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F 드라이브라든가 나중에 램 디스크를 만들면 램 디스크로 제가 옮겨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성 보면은 접근성은 빼고 여기에서 시스템 백그라운드가 있었을 거니, 여기 시스템에 백그라운드 앱을 계속 실행하면 그러면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해놓으실 분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없애겠습니다. 재설정은 다시 기본값을 정리합니다. 기본값 정리한다고 해서 다 정리되는 게 아니고 북마크라든가 나머지는 그냥 놔둡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나중에 이거는 차츰 하나하나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크롬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요. 자, 이제 크롬 정보 들어가서, 예, 저는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좀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인 겁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한 번씩 와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한 번씩쯤 와서 확인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롬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요. 자, 만약에 제가 북마크를 위치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편하게. 그 다음에 북마크를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싶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북마크를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포털, 예를 들어서 포털 이렇게 놓고 이 두 개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안 들어가나? 예.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포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걸 꺼내면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예. 자, 지금까지 크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